현대로템 종목 적어주셨고요. 매수가 27,100원, 비중 40%. 주린이에요. 요즘 방산, 우주항공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자, 일단 종목은 잘 고르셔서 수익이 나셨습니다. 현대로템이 오늘 가격 31,650원으로 지금 앞자리가 바뀌면서 수익도 많이 나신 상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자, 현대로템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27,000원대라 그러면 얼마 전이었는데요. 61선을 돌파하는 자리였는데 자리도 잘 봤고 종목 선택도 너무 잘했고 단 하나 40%라는 비중이 사실상 어떤 용기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결과로는 잘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종목의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비중 관리는 사실상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주린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 주린이의 입장에서 지금 종목당 비중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10%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선수라고 말하는 게 좀 표현이 그런데 2, 3년 차, 3, 4년 차의 주식을 좀 시장을 볼 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비중을 뭐 한 종목을 5개, 6개 종목을 나눠가지고 포지션을 좀 트렌드 있는 종목으로 가셨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이 40%는 좀 많고요. 지금 현재라도 전고점에서 지금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고점 보시는 이 은봉 있죠? 자, 이 지금 보내주신 분이 꼭 보셔야 되는데 이 은봉 안에서 지금 현재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 시장을 보셨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몇몇 대형주들이 지금 현재 매도를 멈추고 자, 이 바이오나 아니면 이 몇몇 대형주들이 지금 저가 매수를 통해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개파락이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기전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밸류가 좋은 종목들은 오늘 은봉이 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내일 코스닥 아니면 거래소 양지수가 밸류가 따라오는 전기전자 반도체와 이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게 되면 오늘의 양봉은 내일 음봉이 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속게임이 날 수 있는 것 중에서 테마의 성격을 들고 있는 현재 방산 쪽의 종목들이 오늘 수급이 들어오지만 내일은 사실상 조금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양봉이 났을 때 익절은 답이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처럼 자 고점에서 지금 매물을 내일 한 차례 받을 수 있으니 제가 지금 비중은 40%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절반만 줄이고 절반만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전고점에서 지금 매물을 소화를 지금 하고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자, 5일선 패턴에서 내일도 한 차례 주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얻는 사람들도 5일선 매매에서 하시되 5일선에서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 매도하는 기분으로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익절은 답이다라는 개념에서 절반은 절어내시고 절반은 충분히 홀딩 가능합니다. 네,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상세하게 종목 상담 짚어주셨고요.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비중 관리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 절반 수준까지 비중 낮추면서 수익 확정 현금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정 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주린이분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